드디어 갔나 보네. 고마워, 도와줘서. 난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봤는데 많이 곤란해 보이길래. 너 근데 발은 괜찮아? 아, 정신없이 뛰느라 맨발인 줄도 몰랐네. 그럼 잠깐만. 이거라도 신을래? 좀 더럽긴 해도 맨발인 것보단 나을 것 같은데. 그래, 이거라도 어디냐. 고마워. 여러 가지로 신세가 많네. 아, 나는 오늘 전학 온... 나 너 알아. 혜인이. 김혜인 맞지? 우리가 이전에 본 적이 있었나? 아, 그게 사실은 학교 커뮤니티에 네 이름 떴었거든. 아, 그러니까. 돈이 깡패고 집안 배경이 곧 권력이 되는 여기 청담국제고에서 백제나는 왕족이나 다름없다. 이 말이네. 그래서 제나랑 그 밑에 다이아몬드라고 불리는 애들한텐 아무도 고용 못해. 사실상 우리 같은 애들은 말 한마디 붙이기도 힘들고. 아, 근데 전학 첫날부터 그런 백제나한테 찍히다니. 완전 망했구나, 내 학교 생활은. 근데 백제나 아니었어도 기회균등 제도로 이 학교에 들어온 이상 애들 괴롭힘은 똑같았을 거야. 그거 참 위로가 되네. 아, 미안. 내가 너무 생각 없이 말했지. 아니야, 그런 걸로 미안해. 넌 내가 이 학교 와서 만난 학생 중에 유일하게 개념이 제대로 바뀌는데. 아, 유일하진 않다. 나 가볼 데가 생긴 것 같아. 벌써? 걔들이 여기로 들이닥치면 너까지 곤란해질 거 아니야. 아무도 없는 지금이 기회인 것 같다. 오늘 진짜 고마웠어. 아, 그 이름이 오시은 이랬지? 오늘 빌려준 신발은 내가 다음에 만나면 꼭 돌려줄게. 그럼 또 보자, 오시은. 나서서 찾을 필요가 있나? 백제나랑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고 싶으면 눈 크게 뜨고 찾기나 해. 아, 지식이 마냥 어디로 쏜 거야? 공간으로 쏜 게 아닐까? 내 직감으로는 여기가 분명해.
니들 이거 명백한 학교 폭력이거든? 한 발자국만 더 오면 이거 영상으로 찍어서 인터넷에 싹 다 뿌려버릴 거고 경찰서든 학폭이든 싸그리 다 소환해서 너네 인생에 빨간 줄 그어버릴 줄 알아? 빨간 줄? 아니 그런 건 인생의 선택지가 없는 너 같은 밑바닥 인생 애들이나 무서워하는 거 아니야? 어디 활용은 해봐. 세상이 얼마나 부조리하고 편협한지 인생 공부하면 되겠네? 야 어차피 가게 될 건 뭘 그렇게 힘 빼고 있냐. 여기 뭐 더 도망갈 데도 없구만. 기근증은 왜? 당연히 유효하지. 서도원이 그 또라이를 어쨌다고? 나도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다니까. 생전 남의 일은 관심도 없는 내가 뭐겠냐? 번하지. 남자들은 예쁘면 그걸로 끝이거든. 이쁘면 뭐? 개벌은 난 못 준다더니. 어? 됐어, 끊어. 그저 인간 대 인간으로 사랑하는 게 전부야. 그게 그렇게 너한테 죽을 죄인 거니? 그게 너한테 그렇게 죽을 죄야? 사랑은 무슨? 이 길 맞아요? 오늘 가족의 식은 서초호텔에서 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회장님께서 방금 장소를 변경하셨습니다. 재나야, 어디 다친 거니? 얼굴이... 엄마는요? 네 엄마 얘기를 여기서 왜 꺼내? 오늘이 한 달에 한 번 있는 가족 외식 날이니까요. 전혀 관계없는 아무나랑 밥 먹는 날이 아니라. 그래서 말인데 일부러 자리 만든 거야. 너도 이제 이 사람이랑 친해질 생각 좀 하라고. 저 여자랑 제가 왜요? 오너 리스크 중에서도 불륜 스캔들은 특히나 주가에 악영향 미치는 거 뭐야? 너 마이간에서 안 해? 제가 뭐 틀린 말 했어요? 저게 끝까지 저기... 화 안 내기로 약속하셨잖아요. 제가 얘기할게요. 제나 너 동생 생겼어. 12주래. 오늘 자리도 내가 회장님께 일부러 부탁드려 만든 거야. 곧 가족이 되는데 서로 얼굴 붉힐 필요는 없잖아. 미치. 정말 더 다친 데는 없어? 어. 무릎 조금 긁힌 게 다야.
교복도 다 더러워지고. 내가 대신 사과할게. 원하면 내가 새 교복도 구해주고. 아니야, 잘못은 다른 애들이 했는데 네가 왜? 아, 아는지 모르겠지만 이 학교 이사장님이 우리 아버지셔. 일종의 책임감 같은 거니까 거절 안 해도 돼. 그래도 내가 뭐라고. 안 되겠다. 있잖아, 내가 좋아해 김해. 어린 시절에 나는 신데렐라를 싫어했다. 정말 네 꿈이야? 그게 왜? 신데렐라가 되면 왕자님이랑 결혼할 수 있잖아. 겨우 왕자 따위랑 결혼하는 게 뭐가 좋냐? 결혼해봤자 왕자한테 밥 해주고 청소해주고 빨래 해줘야 되는데. 차라리 부자 돼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실컷 하면서 사는 게 낫지. 그런가? 바보. 왕자랑 결혼하면 자동으로 부자가 될 텐데 그것도 모르고. 18에 나는 아주 잠깐 그런 생각을 했다. 이제라도 신데렐라의 꿈을 꿔봐도 되는 걸까? 그러니까 대답해줘. 네가 좋다면야. 김혜인. 누가 죽였어? 네가 봤잖아, 그날. 옥상에서 혜인이 밀친 사람이 누구냐고. 그럼 그렇지. 버킹 신데렐라. 내가 그거 말해주면 넌 나한테 뭐 해줄 건데?
집중! 너 뭐야? 뭐냐니? 몰라서 물어? 서던이랑 무슨 사이냐고! 그게 왜 궁금한데? 아, 서던이 그 다이아몬드인가 뭔가 하는 그거라서 그래? 니네들이 병신같이 꼼짝도 못하는. 뭐 이런 또라이 같은 게 다 있어. 너 아니지? 도원이가 미쳤다고 너 같은 걸 만나? 얼굴이라도 봐줄만 하면 몰라. 심지어 몸매도. 이것들이. 우리 말 중에 틀린 말 있어? 딱 보니까 도원이가 어쩌다가 호의 좀 베푼 것 같은데 지가 뭐라도 되느냐. 김치국 마시긴. 호의? 그래, 호의, 동정, 연민! 말 다 했어? 다 했다. 그럼 이제 내가 대답해줄 차례네. 나 서두원이랑 사귀는 거 맞거든? 야, 서두원. 너 네가 네 입으로 말해봐. 너 진짜 그 또라이 같은 기집애랑 사겨? 왜? 누가 죽였어? 네가 봤잖아. 그날 옥상에서 혜인이 밀친 사람이 누구냐고. 방금 너가 좋다고 말하는 김혜인이 설마? 이거라도 쓸래요? 뭐야? 여친 있었어? 너 처음부터 나한테 일부러 접근했구나. 곤란하면 연락하라느니 어쩌고 떠든 것도 다 목적이 있어서고. 이 학교 이사장이 우리 아버지라고 내가 말했잖아. 그날 통화한 내용 다 들었으니까 모른 척 발뺌할 생각하지 마. 그럼 네 아빠한테 가서 물어, 새끼야. 별. 진실을 말해줄 사람이 너밖에 없다고. 내가 그거 말해주면 넌 나한테 뭐 해줄 건데? 말해줄 거야? 지금 아니고 너 하는 거 봐서. 어, 사겨. 그러니까 걔 앞으로 괴롭히지 마. 할 말 다 했으면 나 간다. 말도 안 돼. 쟤 진짜 미쳤나 봐. 어, 그러니까 앞으로 괴롭히지 마. 내가 뭐 했는데? 내가 진짜 충격인 거는 그 기집애가 하나도 이쁘지 않다는 거야. 아니 왜? 아니 갑자기 저러니까. 아니 뭐 약점이라도 잡혔나? 자기는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없지? 없지. 뭐예요? 그건 내가 묻고 싶다. 전화 온 지 이틀 만에 너 대체 뭔 일을 벌인 거냐? 참,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뭐 몰라서 물어요? 그니까 네가 정말로 백재나한테는 박치기 날리고 서두원에게서 마음을 훔쳤다 이거야? 재밌네, 김혜인. 그래. 아니 뭐 진짜면 축하한다고. 그럼 뻘소리 날려고 사람 붙잡았어요?
아니 나 정말로 재밌어서 부른 건데. 전학생! 우리 정식으로 인사할까? 앞으로 잘 지내보자는 의미로. 대세 전환한 번 빠르네. 우리도 뭐 내키진 않지만 네가 진짜 서도원이랑 사귄다는데 더 이상 착취할 필요는 없잖아. 우린 저기 저 무식한 덩치들이랑 다르게 계산이 빠르거든. 그래, 뭐 굳이 적을 만들 필요가 없긴 한데. 그럼 얘기 끝난 거네? 그래서 말인데 서도원이랑 도대체 어떻게 만났어? 누가 먼저 고백했는데? 둘이 원래부터 알던 사이지. 하루 만에 학교에서 눈 맞았을 리는 없잖아. 다이아몬드 꼬시는 비결 있음 나도 좀 알려주라. 나도 궁금하면 하나씩 물어봐. 아, 정신없어. 하긴 뭐 오늘만 날인 것도 아니고 마침 돌아오는 금요일에 소로리티 파티가 있을 예정이니까 그때 제대로 자리 마련해서 이야기 나면 되겠다. 뭔 파티? 소로리티 파티. 쉽게 설명하자면 여학생들만 가입 가능한 동아리 모임 같은 건데 그렇다고 진짜 어디 뭐 허접한 동아리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같이 자산총액 얼마 이상의 검증된 집안 자제들끼리 모여서 정기적으로 친분을 따지는 일종의 사교야. 근데 지금 나한테 거길 오라고 하는 거야? 검증된 집안 자제들만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물론 너 같은 기균충 이 아니라 기회 균등 제도로 들어온 서민 애들은 꿈도 못 꿀 파티긴 한데 너 지금 서도원이랑 사귀잖아. 최상위권 다이아몬드랑 사귀는데 그 정도 특권도 없을까 봐. 글쎄, 너네들이 특권을 주던 말던 애초에 내가 어울릴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장난해? 무조건 가야지. 걔들 말처럼 그런 호화 파티에 네가 또 언제 갈 수 있다고. 가서 또 무슨 꼴을 당하려고 걔들 모인 데를 따라가. 가는 게 바보지. 너 나한테 그 학교 처음 갈 때 뭐라 그랬어? 그 학교가 너한테 지원해주는 것들은 공짜가 아니라 혜택이라며. 그 혜택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누려서 네 인생을 바꿔보겠다는 게 목표 아니었어? 기업 후계자들이랑 인맥도 쌓고 어? 어떻게든 부배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뭘 겁을 먹고 그래? 웬일로 적극적이래? 나도 백수 생활 청산하고 어디 인턴이라도 해보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는데 그깟 인턴 자리였는데도 인맥 있어야 된다잖아. 아, 네가 그 파티 가서 어떤 더럽고 치사한 일을 겪을지 모르겠는데 네가 앞으로 살게 될 현생은 훨씬 더 더럽고 치사하다는 사실 잊지 말라고. 그래, 세상 열심히 사는 고딩한테 또 좋은 거 알려줘서 고맙다. 그럼 갈 거지? 그래도 못 가. 아, 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야. 입고 갈 드레스가 없거든. 기다려봐. 나 이제 어떡해. 거기 오는 애들은 죄다 명품 드레스 입고 올 텐데. 아, 이런 애들 장난 같은 렌탈샵 말고 진짜 명품 드레스 빌려줄 사람 누가 없나?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어딨어? 하나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대체 누구? 안 될 거 뭐 있어요? 진짜? 진짜로 빌려줄 수 있어? 쌤, 아니 언니야말로 파티 초대장 어떻게 얻었어요? 너 난동을 피웠나? 야, 저도 소로리티 파티 알거든요? 상류층 사교계에 입문하려면 꼭 거쳐야 한다는 그 파티.
자격 조건이 무지하게 까다로워서 알려진 정보가 없었는데 뭐 잘 됐네요. 갔다 와서 디테일한 후기 좀 알려주세요. 그게 내가 드레스 빌려주는 조건이에요. 와, 우리 나연 친구 완전 똑 부러진다. 내가 아는 중학생 중에 제일 스마트한 것 같아. 뭘 또? 뭐, 후기 정도야 껌이지. 내가 드레스 빌려주면 조금 부족하지만 사례는 그래도 충분히 할게. 됐어요. 그럼 푼 돈을 어디다 쓰라고? 됐으니까 깨끗하게만 입고 돌려주세요. 파티용 드레스는 천 단위도 우수한 거 아시죠? 아줌마, 나 나연인데요. 야, 제가 지지난달에 산... 너 제목 언니라고 불러도 되냐? 그거 좀 챙겨주세요. 내일 저녁 7시에 여기 주소로 오면 되거든. 게스트들은 일일이 입장 확인하니까 여기 QR코드 보여주면 돼. QR코드에 학생증까지. 유나는? 퍼펙트! 딱 좋다. 어디 가도 전혀 안 꿀리겠어. 뭐야? 표정이 왜 그래? 막상 오긴 했는데 주눅이 좀 드네. 800짜리 드레스씩이나 입어놓고 그게 무슨 김새는 소리야? 데뷔 탕타 안 할 거야? 데뷔... 뭐? 아, 그 내가 자주 보는 영대에서 나오는 건데 성년의 이름 귀족이 상류사회에 처음으로 소개되는 자리를 그렇게 부르더라고. 여기가 무슨 중세시대 영국인 줄 아나. 게다가 난 귀족도 아니구만. 야, 네가 비록 천민으로 태어났을지라도 오늘 이 파티를 통해서 상류사회에 처음으로 발을 들이는 거면 맞지? 데뷔탕트! 신데렐라도 파티에 일단 갔으니까 왕자님을 만난 거야. 알지? 일단 가봐. 여학생들 모임이라 왕자님은 없겠지만 네 인생의 귀인이 될 고급 인맥이 저 중에 하나는 있을 테니까. 그래. 애들이랑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는 거. 그거면 돼.
아무리 공짜래도 그렇지 너무 넙죽 받아먹는 거 아니야? 초코젤이 이게 얼마짜리 드레스인데? 아, 팔고. 괜찮아? 어? 너 나 몰라? 난 너 아는데. 반갑다. 너 사단 여친이지? 넌 왜 왔어? 난 사실 이 정도 파티에 굳이 나설 거면 아닌데 누가 이번 만큼은 꼭 와야 된다고 해서 특별히 참석했거든. 입고 돌려주세요. 이건 분명 함정이다. 시발. 제나, 너 동생 생겼어. 12주래. 곧 가족이 되는데 서로 얼굴 붉힐 필요는 없잖아. 미친. 제나야! 우리 셀러에 술도 없나? 뭐야 우리 딸. 너무 이쁘다. 대낮부터 마신 거야? 이 시간에 이만큼 취해 있게? 아, 주치의 얘기 못 들었어? 우울증약 복용 기간에는 술 절대 금지라고 했잖아. 한 주전도 아니고 대체 얼마나 마신 거야? 영어 선생 임신했다며. 네 아빠 아주 경사겠다. 아들이면 금상첨화일 테고. 내가 못해준 거 그 여자가 해주고. 백회장 아주 복 받았네. 엄마 지금 그런 말이 나와? 괜찮아. 백회장. 집까지 있게 내 덕분에 그 자리 올라가는 거 어떻게 감히. 어차피 빈 껍데기 같던 결혼 생활 차라리 잘 됐다 싶어서 하는 말이야. 그니까 오늘만 좀 봐주라. 응? 이혼 결심 기념. 나 술 좀. 괜찮긴 뭐가 괜찮아. 빨리 약 좀 가져다 줘요. 뭐예요? 김혜인 나와서 밥 먹어. 뭐해? 어휴 앉아. 아, 입맛이 없어서. 아이, 왜 입맛이 없어? 일단 앉아서 한 숟가락이라도 떠.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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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먹자. 아니. 아니, 먹자. 먹자. 아빠. 응. 혹시 돈 좀 있어요? 돈? 왜? 그놈 학교가 또 뭐 사래? 아, 뭐 비슷한 건데. 마침 어제가 월급날이라 다행이네. 얼마나 필요한데? 응? 그러니까 그 한 8... 응? 얼마라고? 800... 아니 지금 조용히 좀 해! 800만 원 정도 줄 수 있냐고. 야, 너 뭐라 그랬어, 이씨. 너 800? 야, 너, 야! 야, 너 문 안 열어? 저게 아주 머리가 횟바닥 돌았나, 이씨. 내 일주일 욕돌이 8만 원이 안 되는데 무슨 800 같은 소리라고 앉았어, 이씨. 너 아버지 한 달 월급이 얼만 주고 알아? 예, 내비 돌아, 그, 말이 헛나왔겠지, 그. 아니, 아버지도 참! 어떻게 800만 원이란 단어가 헛나와요? 김혜인 저거! 그 청담 국제본지 뭔지 분수에도 안 맞는 학교 들어가서 헛바람 제대로 든 거라니까! 아, 진짜. 그 드레스가 얼마짜린데 세탁 같은 소리래? 딱 한 달 줄 테니까 드레스값 그대로 물어내. 날짜 어기면 바로 우람한테 일러버릴 테니까 각오하고. 귀족들의 파티에 초대받은 운 좋은 찬민이었던 나는 아주 잠깐 그런 생각을 했었다. 우와, 드레스 진짜 예쁘다. 그쪽이랑 잘 어울려요. 어쩌면 나도 여기 이 애들과 크게 다를 게 없지 않을까? 라고.
근데 아무리 공짜래도 그렇지 너무 넙죽받아 먹는 거 아니야? 저것들이 이게 얼마짜리 드레스인데? 아, 밟아. 괜찮아? 어? 너... 너 나 몰라? 난 너 아는데. 반갑다. 너 서다운 여친이지? 넌 왜 왔어? 난 사실 이 정도 파티에 굳이 나설 급은 아닌데 누가 이번만큼은 꼭 와야 된다고 해서 특별히 참석했거든.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 설마 서도원이랑 사귀는 정도로 네가 진짜 뭐라도 될 줄 알았어? 잘 들어. 너 같은 애들은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 그 천한 신분에서 절대 못 벗어나. 그러니까 제발 주제 파악 좀. 거슬리지 말고. 지연아, 네가 정령 절차 맞았지? 아! 왜 이래요? 내가 뭘 했다고? 엄마 나가주시겠습니까? 뭔 소리야? 시비는 저쪽에 혼자 걸었는데 내보내려거든 쟤부터 내보내야지. 일반적으로 나한테만 이래도 되는 거야? 멍청해. 잘 잘못을 못하러 가리니? 요 사람들 고용주가 바로 백재난데. 아가씨, 사모님 관련해서 문 박사님이 연락이 오셨는데요. 며칠 병원에 입원해서 안정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십니다. 제 방 청소 담당 아줌마가 누구죠? 갑자기 그건 왜... 잘라요. 청소를 하더라도 물건들은 꼭 제자리에 두라고 했는데 자꾸만 위치가 어긋나는 게 거슬려. 그런 거라면 해고보단 주의를 주는 게... 저는요, 물건이든 사람이든 정해진 자리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위치도 모르고 너무 주제넘잖아.
김혜인 걔 지금쯤 엄청 똥줄 타고 있을걸요?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오늘 만나뵈서 진짜 영광이었어요. 그래, 또 보자. 네. 야, 백진아. 너 어제 파티에서 김혜인한테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거 따지자고 여기까지 온 걸 보니 그 또라이 기균충이랑 사귄다는 소문이 진짠가 보네. 서도원 수준 실망이다, 진짜. 지금 그딴 게 중요해? 걔랑 사귀는 사이 아니었어도 네 그 유치한 괴롭힘 이제 좀 그만하자 말할라 했어. 우리 때문에 사람이 죽을 뻔했잖아. 지금 네가 말하는 건 다른 김혜인 아니야? 네가 진짜로 좋아하네. 나도 말하려고 했어. 네가 가난뱅이 패티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김혜인이란 이름의 패티시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야. 18. 현직이 네 친구로서 충고 하나 할게. 서도원 너 사랑 타령이 하고 싶거든 다음 생에나 해. 네가 걔들이랑 똑같이 가난하게 태어나도 걔네가 네 사랑 노래면 맞춰줄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야. 하여간 가난한 여자를 만나야 세계의 사랑이 완성된다는 양. 남자들 한심해 죽겠어. 혜인이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 야, 내가 모르겠어? 너 그러다 우리 엄마 꼴라. 그 사람들은 우리를 이용하려는 거야. 신분 상승의 사다리로. 그러다 주제도 모르고 지 혼자 떨어진 거지만. 하지 말라고 했잖아! 제발. 김혜인에 대해 몰랐던 건 너야. 다이아 애들은 다 알고 있었을걸? 양동이? 얘는 학교 안 볼 걸 대체 뭔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가난뱅이 여고생님 맞으시죠? 네. 잠시만요. 제가 현금으로 가져와서 먼저 좀 세볼게요. 그러세요. 뭐? 아이들 리얼러브? 이런 지옥불에 튀겨주게. 미성년자 상대로 양심도 없냐, 넌? 누구세요? 나? 신의 아들의 아들 이소망이다. 너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뒤지는 줄 알아. 소망 선배? 아이, 정신 나간 집이야. 넌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렇지 할지 못할지 구분 못해? 소리예요. 돈이 없으니까 중고 거래를 하지. 중고 거래? 아이씨, 시차도 안 한 새 상품이라길래 여자친구 선물용으로 살려고 그랬던 건데 저한테 왜 이러세요? 죄송합니다. 저기 있잖아. 한마디만 더 하면 주댕이 뽑아버릴 거예요. 아, 야, 잠깐만. 야, 김혜인.
너무 특하게 그렇게 가버리냐. 야, 엉덩이. 사람이 말하면 되는 차라도 좀 하지 그래? 솔직히 아까 오해하기 딱 좋은 상황이었잖아. 근데 그게 그렇게 화낼 일이야? 그쪽 때문에 내고로 5만 원이나 더 해줬거든요? 너 내가 그런 오해에서 빡친 게 아니라 중국어를 돈값 가준 걸로 이렇게 화내는 거야? 꼴랑 5만 원 때문에? 꼴랑? 제가 왜 이 늦은 밤 시간에 가깝지도 않은 집까지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랑도 오래 같이 있고 싶어서? 설마 얼마 하지도 않은 택시비가 아까워서는 아닐 테고. 레알로? 진짜? 너 그래서 걸어가는 거야? 제가 진짜 빡치는 게 뭔지 알아요? 파티에서 그런 개쪽을 당하고 모두가 나를 비웃고 조롱하는 것보다 그 망할 놈의 드레스 값을 못 구하면 당장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청담 국제고에 다니는 애들한테는 별것도 아닐 꼴랑 그 800 때문에. 아니 왜 급발진을 하고 그러냐. 아까 오해하기 딱 좋은 상황이었다고요? 웃겨.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그 자리에 내가 아니라 백재나가 있었어도 과연 그딴 더러운 오해 했을런지. 야 그건 당연히 말이야. 거봐. 야 그래서 얼마라고? 간지가 아닌데. 아휴, 안 또. 깐지나게 800만 원 주는 줄 알았더니. 이거 데려다 달래요? 너 택시비도 없다며. 그래서 걸어간다며. 선배, 진짜 천국고 다니는 거 맞아요? 아니면 혹시 선배도 나처럼 그 기획은... 야, 우리 집도 천국고 다니는 다른 애들에 비해 절대 빠지지 않거든. 와, 나도 그런 말 좀 해보고 싶다. 내 마냥 좋은 게 아니라고. 고객이 온 소리 하십니다. 너도 나처럼 한번 살아봐라, 좋은지. 그럼 선배도 저처럼 살아볼래요? 아니. 아, 궁금하네. 왜 자꾸 따라와요? 아, 없다니까. 생활은 좀 어때? 아팠다며? 아, 네. 입학한 지 얼마나 됐다고 열정이 다 빠진 것 같다? 이거 한번 읽고 요즘에 골라봐. 네? 집까지 준다고요? 아예 주는 건 아니고. 지금 매달 장학금은 나오지? 그거랑 별도로 이번 하반기에 신설된 장학제도인데 그 임대주택, 입주혜택도 받을 수 있어. 공부방조차 없는 주거 취약계층 이런 친구들도 있거든. 걔네도 공부는 해야지. 또 기업 장학재단 혜택도 있으니까 한번 잘 살펴봐.
진짜 족같네. 나도. 이제 좀 알았으려나? 네가 아무리 날 뛰어도 네 주제가 얼마나 하찮고 보잘것없는지. 이들 자꾸 나만 보면 내 주제를 알라고 씹으려 되는데 나 내 주제 모르지 않거든? 이렇게 하루하루가 주옥 같은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어. 오히려 너무 잘 알아서 문제지. 근데 넌 네 주제를 줘도 모르는 것 같다? 아직 정신 못 차린 것 같네. 이런 또다이 같은 부자 학교에서 다이아 소리까지 들어가며 세상 부족한 거 없이 다 가진 네 주제에 뭐 하나 가진 것도 없는 나 같은 애를 이렇게 쫓아다니면서까지 열폭하는 게 선 넘은 거 아니야? 열폭을 해? 내가 너 같은 기균충을? 어, 너 그거 열폭 맞아. 나를 위해 상당한 시간과 정성을 쏟고 있잖아. 넌 잘 모르겠지만 시급이라고 시간도 다 돈이거든? 정말 벌레 같은 존재였으면 무시를 했겠지. 너는 진짜 보통 거슬리는 게 아니야. 죽여버리고 싶게. 나도 너가 안 건드리면 가만히. 아니, 이젠 건드려도 가만히 있을게. 그니까 없는 사람 취급해. 그리고 너랑 나랑 학교 편하게 다니면 되잖아. 그치? 아니, 나 확실한 게 좋아서. 없는 사람으로 칠 바엔 자퇴해. 자퇴를 하라고? 공짜로는 말고 대가는 확실하게 지불할게. 얼마가 좋을까? 야, 너 그때 그 드레스 값. 가난한 네가 그걸 샀을 리는 없고 그 정도 손상이면 어떤 샵이든 변상을 해야 될 텐데. 맞지? 일주일 줄게. 너 자퇴서 쓸 시간. 네 발로 나간다면 내가 드레스 값쯤은 물어줄게. 아, 맞다. 더 일찍 나가면 보너스로 돈 좀 더 줄게. 네가 시간도 돈이라며.
학교까지 버스 타면 금방인데. 저 혹시 나 부탁 하나만. 파티는 왜 갔냐? 어? 그런 주제도 안 맞는 자리엔 왜 가서 애들이 괴롭힐 빌미를 주냐고. 어울리지도 않게. 이 학교에서 너 같은 애는 최대한 조용히 눈에 띄지 않고 찌그러져 지내는 게 신상이 좋단 걸 말로 해줘야 알아? 나도 더는 못 기다리겠다. 혜인이 죽이려고 한 범인 누군지 말해. 이만큼 기다렸으면 말할 때도 됐잖아. 설마 내가 잘 아는 사람 중에 있어? 얘기해, 당장! 얘기해 줄 테니까 나 돈 좀 꺼줄래? 뭐라고? 너부터 답해봐. 내가 말하면 돈 꺼줄 건지. 너 대답에 따라서 나도 말할지 말지 결정할게. 야, 지금 사람이 억울하게 죽게 생겼는데 너 나랑 뭐 거래하냐? 사귀는 척 해달란 것까지는 어떻게 이해해 보려고 해도. 그거 알아? 넌 혜인이랑 이름만 비슷하지 그 발끝에도 못 쫓아가는 거? 같은 기획윤등 학생이었어도 혜인이 나한테 아무런 부탁도 요구도 한 적 없어, 단 한 번도. 그때 얜 뭐 돈까지 꺼달래. 못 주겠다는 거지? 그럼 얘기 끝났네. 저 내릴게요. 야! 야! 실은 너한테 처음부터 범인 얘기해줄 생각 없었어. 너네 아빠랑 비밀 지키기로 계약한 걸 떠나서 솔직히 제대로 못 봤거든, 범인 얼굴. 뭐? 실루엣밖에 안 보였다고. 그래서 여자라는 것만 알아. 여자라고? 저 울고 먹어야 하는데 꼬락났네. 아, 그리고 너 말대로 이 학교는 최대한 조용히 찌그러져 있는 게 답이라면 김혜인 걔는 대체 어쩌다 그렇게 된 건데? 서열 꼭대기 다이아몬드라던 지가 좋아하는 여자야나 못 지키고. 걔가 부탁하기 전에 네가 먼저 좀 챙기지 그랬냐. 또 왜 소돈이랑 왜 냉전인데? 알 거 없어. 아, 또 김혜인이랑? 하긴 나도 그 부분은 소돈 걔 진짜 이해 안 가. 넌 뭐 다르다는 것처럼 말한다. 왜? 네가 뭘 어디까지 아는데? 그만해. 유리 오잖아.
무슨 얘기해? 그냥 헛소리 주고 받았지 뭐. 아 근데 그 기균충이 진짜 자퇴서를 써올까? 써올걸? 가난뱅이들이 왜 평생 그 불안 팔자를 못 고치는지 알아? 걔들은 푼돈에 목숨도 걸거든. 그치? 나 요즘 갈수록 너무 똑똑해지는 것 같아. 맞아, 자기가 확실히 똑똑해지긴 했어. 빨리 와. 아이고. 와. 진짜 밥 생각 없는데. 너 요즘 계속 점심 굶지 않았어? 입맛이 없어서. 이거 내가 집에서 싸온 건데 맛이라도 봐주라. 내 정성을 봐서라도. 어쩜 이런 학교에 시인이 너처럼 착한 애가 다 있냐. 내가 봤을 때 넌 날개 없는 천사야. 아니야. 나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한 애 아니야. 그냥 나도 혼자 밥 먹는 게 외롭고 쓸쓸해서 그래서 너 부른 거야. 드레스 값은 어떻게 됐어? 아, 그게 쉽지가 않네. 나한테 800만 원은 너무 큰 돈이라. 그냥 내 발로 자퇴하고 드레스 값은 백재나한테 받아야 하는 걸까? 분수에 맞지 않게 이렇게 좋은 학교에 온 게 문제였나 봐. 그냥 자퇴를 해야... 방법이 하나 있을 것도 같은데. 어? 자퇴 안 하고 드레스값 구할 방법 말이야. 하나 있다면 어떡할래? 자퇴 안 해도 되는 방법.